그때는 진짜 두 번째 결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야말로 위축되고 일부러 사람 안 만나고 완전 집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 아기를 가져야겠다. 아기를 키우면서 그냥 애한테 전념해서 이 결혼을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 남편은 계속 밖에서만 계시고 저는 집에서만 있고 그러니까 아기가 생길 수가 없어서 뭐 나만 좋아요? 밥을 보자 마음 급해진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저에겐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치? 그렇지. 하지만 새삼 김치 맛을 가리는 입맛 까다로운 유주 공주. 가족에게만 알리고 유주를 입양했죠. Oh,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유, 잘했어요. 사랑이 듬뿍 담긴 애정. 큰딸 유주가 아빠라는 말을 모를 정도로 결혼 생활은 일찌감치 어긋나 있었습니다. 연습해야 된다. 아직 아빠를 못해요. 엄마만 열심히 하고. 5년여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끝낼 때 제 앞에 남겨진 건 엄청난 빚뿐이었습니다. 사채가 15억? 15억의 사채를 빌렸는데 이자가 한 달에 근 1억? 진짜 억울해서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애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다 버리고 엄마 집에 방 하나만 엄마한테 빌어서 엄마나 아빠는 얼마나 제가 밉겠어요. 진짜 어려울 때마다 집 버리고 찾아오니까. 네. 잘못된 자식을 제일 사랑하게 돼요. 언제든지 모든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더 부담 있게 포용하게 되죠. 속으로는 무지무지하게 끓고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애한테는. 그럼. 참 불안했어, 그때. 어떻게 일 저질를까? 저기 무슨 생각을 하고.